즉 여기에 짐을 엄청나게 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엄청난 공간에 나옵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기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됩니다. 침대 역할을 하고 있는 멀티시트의 모습이라고. 안녕하십니까, 몬스터 캠핑 트레일러의 길스입니다. 차량은 스타리아 투어로 기반으로 제작된 멀티밴입니다. 내일이면 출고를 앞두고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멀티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 냉장고, 전자레인지, 수전, 윈도우백, 모기장, 에어컨, 히터, 요트바닥재, 장판, 전기까지 거의 풀옵션으로 제작된 차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지금 이 상태는요, 멀티시트가 평탄화가 되었을 때 모습입니다. 즉 고객님께서 캠핑장 가셔가지고 주무실 때 침대 역할을 하고 있는 멀티시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최고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뒤로 쭉 밀립니다. 스타렉스는 많이 보셨죠? 스타리아도 뒤로 밀려 들어간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트가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대신에 스타리아 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레일 길이가 조금 짧기 때문에 순정 레일 그대로 쓰게 되면은 얘가 이만큼 돌출이 안 돼요. 그러면 조금 아쉽겠죠? 그때는 레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3벤, 5벤은 어차피 레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레일을 심어서 멀티시트를 올려드리면 이렇게 돌출이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진짜 좋아합니다. 이렇게 앉아 있어도 아무 문제 없고 다리가 붕붕 뜨기 때문에 무중력 시트처럼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원하는 각도마다 이렇게 각도 조절이 다 돼요. 끈을 잡아당겨주시고 그냥 원하는 각도에 탁 놓으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좀 더 편안하게 있어야지 라면 끈 잡고 이렇게 쭉 놓으면 이렇게 탁 고정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뒷복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가을 날씨에 이렇게 뒤에 보고 있으면 정말로 기가 막히죠. 반대로 끈 잡아당겨주시고 요 파츠를 요렇게 딱 올려주면요, 이렇게 편안하게 앞보기가 가능합니다. TV 볼 때 요렇게 편안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침상 타입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앉아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요렇게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편안하게 앞보기, 뒷보기 가능하다. 시트 변환하는 것도 정말 쉬워요. 끈 잡아당겨주시고 요렇게 탁 놓고요. 앞파츠도 끈 잡아주시고 요렇게 끈 잡아주시고 요렇게 놓으면 됩니다. 헤드레스트 딱 끈 잡아주시고 딱 이렇게 하면 운행 중에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시트로 변신도 가능하고요. 이 시트를 앞으로 이렇게 쭉 당겨버리면 빤 돌릴 때 여기 전자레인지 그냥 눌려서 전자레인지 돌리고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 빼서 여기 올려놓고 편안하게 두 분이서 데이트하시면서 캠핑을 즐기시면 되는 거죠. 멀티밴은 시트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롤러코스터 하듯이 이렇게 뒤로 쭉 빼버리면요 이만한 공간이 나옵니다. 자, 엄청난 공간이 나옵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기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됩니다. 엄청나게 넓어요. 전면장이 이만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공간이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 고객님께서 이 전면장은 난 필요 없고 그냥 진짜 넓게 쓰고 차박용으로만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전면장 빠진 크기만큼 전부 다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렇죠. 앞에 공간 이만큼 뺄 수가 있고요. 반대로 얘를 앞으로 쭉 빼버리면요, 쫙 땡기면 끝까지가 밀어보는 거죠. 자, 안 탔을 때 끝까지 밀어버리면 뒤쪽에 이만큼의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즉 여기에 짐을 엄청나게 실을 수가 있는 겁니다. 5벤 정도 크기의 짐을 실을 수가 있어요. 평상시 4명, 5명 탈 수 있는 승용차로도 쓸 수가 있고요. 캠핑장 가면 평탄화시켜서 캠핑용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앞쪽으로 당기게 되면은 밴처럼 화물용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바닥을 요트바닥재 장판으로 해서 저희가 전부 다 마감을 했고요. 저희 전기장치는 요 뒤쪽에 이렇게 배터리함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치고 들어갑니다. 모든 전기장치는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얘는 인버터, 배터리 거의 풀옵션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배터리가 크게 들어가는 거는요, 보통 무시동 에어컨 필요하신 분들은 배터리 용량이 커야 됩니다. 전기로밖에 운행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 전기장치는요, 주행 충전이 시간당 한 80에서 100A 기본으로 그냥 올라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여기 있는 배터리를 절로 쭉 던져줘 가지고 충전해 줄 수 있는 이머전시 기능까지 됩니다. 즉 자동으로 점프를 시킬 수가 있고 보험회사 현장 출동 부를 필요가 없어요. 측면장은요, 고무나무와 러시아산 최고급 자작나무 멜라민 코팅된 거거든요. 얘를 사용하고 있고, 화이트와 고무나무 요거 좋아요. 인테리어 잘 돼 있는데 보면은 보통 요거 요런 색깔 조합입니다.
자, 멀티시트의 수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윈도우 배, 얘가 80리터가 들어가요. 보기에 이렇게 보이지만 얘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천재질도 이렇게 짱짱합니다. 얘가 80리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맥주 6개짜리도 그냥 한 방에 그냥 쫙 때려 넣을 수가 있는 게 얘입니다. 얘. 깊이가 이만큼 들어갑니다. 팔이 이만큼 들어가죠. 저희들은 보통 이 윈도우 백을 이제 하나 정도만 하기를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캠핑장 경치 좋은 데 가시게 되면은 한 군데는 좀 뻥 뚫려 있어야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추천을 드리지만 이 고객님처럼 우리는 짐을 좀 많이 들고 다니니까 두 개 하자. 양쪽으로 윈도우 백 두 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멀티시트를 올리고 나서 이 측면장을 돌출을 안 시키고 간섭을 최소화시키는 타입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휠하우스가 스타렉스하고 조금 달라서요. 요렇게 요만큼 좀 튀어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깔끔하게 제작을 해자라고 해서 여기에 마감을, 얘는 철판입니다. 철판. 나무로 해서 가다를 다 뜨고요. 요 부분은 철판으로 마감을 요렇게 딱 하니까 멀티시트랑 옆에 측면 요 확장판이랑 거의 단차가 없어요. 평탄을 시켰을 때 여기에 물건이 떨어져서 바닥이 흘려서 뭐 그걸 좁는다고 허리 굽히거나 이런 일은 크게 없을 거다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부분 저희가 좀 신경은 좀 많이 썼어요. 고객 같은 경우에는 무시동 에어컨, 여름에도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는 무시동 에어컨 설치하셨고요. 독일 에바스 베커 D2 무시동 히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토축으로 이쪽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람 각도는 이렇게 원한대로 해서 돌려가 쓰시면 되고요. 인산철은 400A 넣으셨고요. 컨트롤 패널 여기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USB 12V, 뭐 메인 저음명 등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기본이죠. 자, 메인 컨트롤 패널 밑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식 수납함, 간단하게 핸드폰이나 간단한 짐 수납하시라고 저희가 만들어뒀고 여기에는 수납함을 저희가 한 개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자, 반대편 측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하고 운전석하고 조수석하고 거의 똑같은데 메인 컨트롤 패널만 빠져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철판으로 다 마감을 했고요. 간단한 커피나 음료 놓으시라고 컵홀더 양쪽에 두 개 다 서운하지 않게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순정 스피커 저항감 없이 나오라고 이렇게 뽕 뚫어 놨고요. 여기에 오픈식 수납함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간단한 짐도 놓고 음악도 시원시원하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도 푸시락 버튼으로 해서 수납함을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저희 컨셉은 일자 전면장을 제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2도 냉장고를 원하셔가지고 요렇게 니은자 모양의 전면장이 달려가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우리 고객님들은 요렇게 그대로 일자로 해서 일자 전면장이 들어갑니다. 즉 냉장고 큰거 원하면 니은자, 그냥 냉장고 적당한 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면은 일자 2도 냉장고 들어가 있고요. 전자레인지 SK 매직거 넣어놨고요. 수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총수 20, 오수 20리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일자 전면장은 레일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얘가 왔다 갔다 합니다. 크다란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고객님들은 주로 긴짐 수납하실 때 이쪽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레일이 왔다 갔다 하고 시트도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전부 다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고객님께서 커스터마이징 요청하셨던 겁니다. 참고하셔야 될 거는 제 멀티시트 요트바닥재 측면장 뭐 윈도우 백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딱 저희가 정해져가 있지만 이 전면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다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만들고 싶어, 나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저희가 해드릴게요. 이 고객님은 여기에 이렇게 까치발 선반 한 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요게 간단한 테이블로 쓰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고객님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드렸고요. 제일 작은 포타포티 딱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보관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 까치발 선반을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유는요, 딱 요겁니다. 멀티시트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테이블로 두 명 앉아가지고 여기에서 쏙닥쏙닥 하면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손님이 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응용하셔도 됩니다. 자, 장거리 간다 이러면 이렇게 발을 여기다 올리고 가면 되죠.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운전석하고 캠핑 공간을 공간 분리시켜줄 프라이버시 커튼, 얘는 저희가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로 우리 고객님께서 이렇게 220V 콘센트 여기 좀 해주세요. 도킹 텐트 쓰고 생활할 거니까 여기도 220V 해주세요. 자, 다 해드립니다. 여기도 있고요. 자, 여기 USB도 해주세요. 예, 다 해드립니다. 요런 거 다 해드립니다. 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20V 콘센트 12V C 같이 USB 케이블, 그리고 전면장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가급적이면 고객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은 원하는 위치에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오른쪽 하단 버튼을 클릭하시고
상세 설명란에서 빨리마켓에 접속하세요. 자, 이상으로 스타리아로 제작된 저희 스타리아 멀티밴 소개하는 시간을 간략하게 가져봤습니다. 앞전 영상에서 간략하게 올렸는데요. 그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제 출고가 이루어질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무시동 에어컨, 무시동 히터, 인산철도 400드가 있고 윈도우백, 전자레인지 수전, 뭐 요트바닥, 인버터 3kg, 기타 등등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제작비용은 이 차는 1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우리 고객님께서 나는 전면장이 필요 없어, 냉장고하고 이런 거 없어도 되고 윈도우백도 한 개만 있어도 되고 배터리도 이렇게 많이 필요 없고 난 무시동 에어컨도 필요 없고 히터도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가격은 훅 내려갑니다. 아시겠죠? 즉 고객님께서 전체 옵션이 요래 있으니까 나는 요거 필요하면 요거 담고 요거 필요 없으면 빼고 이러면 견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 멀티밴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 여기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는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멀티밴 가면 피카도 있고, 빨리마켓 가면 카라반도 있고, 빨리마켓 가면 바이크도 있고, 빨리마켓 가면 똥막도 있네.